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저희가 빨간 주식 유튜브 채널 유니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오후 4시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식 꿀팁이라고 해서 주식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후 4시가 되겠고, 그리고 매일 주식 시장에 대한 핵심 이슈와 내일장 추천주를 6시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많은 응원들, 그리고 많은 댓글들,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많이 좋아요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알찬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주식에 대한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할 테니까요.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분으로 저희는 또 희열을 느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의견,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 밤에는 10시에 주식 공부를 함께하는 시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뭐 궁금하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한 AS도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요.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 종목 이상로 얘기했는데 물렸다 하시는 것들은 과감하게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AS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 0.4%, 그 코스닥도 0.4% 오늘 양시장이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현재 1116원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은 두 가지 정도 뽑아왔어요. 일단 미국 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자 수가 또다시 한번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한번더 짚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오늘에 대한 수급부터 한번 같이 보면, 현재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또한번더 매도를 하는, 그래서 지수적인 부분에서 3000포인트 위에서는 기관이 사실 상당한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연기금이 변동에 대한 포인트를 플러스 마이너스 1% 더 늘렸지만, 매도에 대한 양이 줄었다는 거지, 얘들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 철학이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서 좀더 저렴한 기업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되는 기업들, 그리고 청산 가치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으로 추정을 하고, 직접적으로 또 그런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면서 전일 대비 그래도 4포인트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는 3150포인트를 돌파하고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자리를 20년 만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에요. 지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시장이고요. 다만 종목군들은 개별주 움직임이 좀더 주도를 하는 양상이다. 저 그렇게 보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어요. 순환매가. 그래서 현재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미국장에 대한 움직임부터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좀 나타납니다. 뭔가 한 개가 뭐 강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장에서도 이제 인텔이나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어요. 하지만 이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을 해왔지만, 전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이 좀더 조정폭을 좀 나타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까지 또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최근에는 또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으로 또 시장이 형성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일단은 순환매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관련주들도 꾸준하게 저가에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사실 지금까지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 부분 올라오면서 지수를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소외가 되었던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장에서도 악재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에 대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런 순환매가 나타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일 같은 경우에 테슬라도 한 8% 상승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테슬라 움직임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가는 다시 한번 잡아주면서 순환매가 도는 그런 움직임이 연출되었다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현재는 이 유동성의 힘인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다 보니 가상화폐 시장도 오르게 되고 주식시장도 오르고 있고 대신에 너무 오르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기업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도입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이 되는데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천문학적인 가치를 띨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거품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코인베이스에 대한 상장도 국내 기업들한테는 관련주들은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추가적인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에 따른 관련주들 따로 업로드를 해놨는 주식 투자 아이디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재확산되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일단 우선 오늘 시장이나 수급부터 한번 같이 보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을 보면 저희가 이 조금 더 위에는 이제 금액이고 밑에는 수량입니다.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적으로 봤을 때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하나솔루션, LG전자, 현대차, SK텔레콤, 삼성생명,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HMM까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뭐 전일과 비슷하죠.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그리고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 그러니까 지금 하나솔루션이나 포스코,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또 많이 빠졌던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여내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수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울식품, 하나생명, 그리고 신성통상, 보양조, 하나솔루션, HMM, 두산중공업, 지능기업 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기업종 내에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좀 봐야 되고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애국 관련주로 또 분류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통상이 예전에 그 일본의 유니클로에 대한 대응하는 그래서 탑10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이 기업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를 결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애국 테마가 움직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가 꾸준하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으로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 부분이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태양광이 이슈가 되면서 반등을 좀 붙여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LNF에 대해서 꾸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랜만에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바닥권역을 다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추세가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추세에 연속적 상승을 좀 붙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웹젠, 그리고 우리손 FNG, 제주반도체, 삼천당제약, 현대바이오, NHN 한국사이버결제 순으로 매매가 들어왔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현재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온라인 마켓이 크게 성장을 한 단계고 쉽게 또 코로나가 안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복소비 관련된 이슈도 많이 되다 보니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1분기 실적 상향이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나 또는 KGN시스나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함께 보자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 자, 우리 손에 FNG, 더 E&M, 그리고 대한그린파워, 주성엔지니어링, 제주반도체, 젠벡스링크, 비보전 헬스케어, 토박스 코리아 순으로 매매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이 제주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 팹리스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팹리스 기업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팹리스 기업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매출처 자체가 국내보다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저가의 전자제품에 대해서 많이 수출이 되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 상위도 한번 같이 보면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이제 삼성물산, 삼성 SDI, 현대모비스, 현대차, 하나솔루션, LG전자, 넷마블,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그리고 금호석이 성운도 순으로 많은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물량적인 측면을 봐,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5천원 만에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요. 자, 우리금융지주, 하나솔루션, EID,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순인데요. 지금 삼성물산, 오늘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 지분 관련돼서 원래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저가에서 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럼 현재 대형주 안에서도 전일 올랐던 대형주, 그리고 오늘 올랐던 대형주들이 또 순환매가 좀 돌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바운더리가 좀 커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지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계속적인 이런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수가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연기금이 매수에 대한 패턴을 보면 실적에 대한 개선이나 또는 청산가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낙폭가대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이슈가 됐을 때 많은 매수가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꾸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세 가지 중에 뭔가가 바뀌고 있는 흐름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 현재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별주 양상을 보이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매수가 일부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기 6월달까지는 뭐 행사나 학회 일정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지만 후반기부터는 거기에서 씨를 뿌렸던 기업들, 미팅을 했던 기업들이 후반기부터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들이 들리는 시점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낙폭가대나 좀 빠져있는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수량으로 본다면 원익 QNC도 여전히 이제 신고가에 대한 흐름, 그리고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 관련으로 지금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클리어는 요즘 20대와 30대 좀 젊은 층을 겨냥해서 좀 많은 이슈가 좀 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한번 수급을 같이 보셨는데요. 지금 어제 오늘 계속적인 그 코로나 확산에 대한 뉴스, 그리고 불안감을 또 좀 키우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교육주들이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학교 감염에 대한 확산에 따라서 교육주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자, 개학 이후에 학교 감염에 대해서 1900명이 지금까지 감염이 됐었고, 체육계라든지 종교시설에 따라서 감염이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참 이 책상을 보면 조금은 한편으로 좀 슬픈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당길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책상 두 개가 이제 붙어 있죠. 이렇게 이제 붙어 가지고, 그죠? 뭐 마음대로 앉는다 하면 이제 마음에 드는 짝꿍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이렇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 학교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요즘 여기 또 칸막이가 또 쳐져 있는 학교도 있어요. 이렇게 애들 책상에.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난감을 들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으라고, 아니면 책을 보든지,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이런 책상을 보면 조금 서글프죠. 옛날에 우리가 항상 이 짝꿍이 있고 이거 4분의까지 있는데 학생 수도 지금 많이 줄었고, 그리고 지금 짝꿍도 없는 시대.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이런 반 안에서도 이제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또, 또 애틋한 마음이 또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 뉴스가 좀 나오면서 지금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관련주들이 또 반등을 이루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슈들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백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는 가장 좀 급한 부분이라 좀 봐요.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백신은 1%입니다. 접종률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오늘까지 이제 29%가 넘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좀 올라와줘야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 자체도 좀 해결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오늘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미국에 대한 확진자 현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꾸준하게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대신에 최근 들어 조금씩 다시 한번 더 재확산이 좀 되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만 7천 명씩 걸려요. 지금 미국이 생각보다 확진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140만 명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었고, 사망자가 이제 56만 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백신을 빨리 접종률이 올라왔던 게 나라들, 그 영국이나 이스라엘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영국부터 보시면요. 영국이 4월 13일자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400명이에요. 신규 확진자 생각보다 많아요. 여전히. 확진자 총 지금까지 438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2만 명이에요. 이런 거 따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방역을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지금 대신에 우리가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백신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추이는 꾸준하게 줄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들입니다. 그럼 이거는 좀 뭔가가 해결될 수 있는 기미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또 의미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또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흔히들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신규 확진자가 약 170명 가까이 됩니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지금까지 확진자가 83만 명이고, 완치자 82만 명이고요. 사망자가 6천 명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 대비해서 사망자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것도 여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접종률이 상당 부분 오르면서 많이 주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11만 명인데요. 여기서 완치자가 10만 명이고 사망자 1,700명입니다. 다른 나라 대비해 가지고는 사실 인구 대비해서도 많다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런 대신에 저는 이제 이 추이가 좋진 않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앞서 봤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진자에 대한 추이는 좀 줄고 있는 양상들이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조금 오르는 모습 보였지만, 대신 기울기는 우리나라처럼 가파르진 않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파르게 지금 다시 한번 좀 증가를 하는 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추이 자체가 이제 꺾인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1%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추이가 빠르게 꺾일 수 있을 것인가? 냉정하게 보자. 안타깝지만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 보니 그에 따른 관련자들도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오늘 저희 가족분들하고 얘기했던 게 이제 시젠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자, 시젠이 지금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2만 원까지 약 1500% 가까이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여기 하단에 이제 12만 원대를 저점으로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양상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면 이 시젠이라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다시 한번 더 이 32만원, 3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확산되더라도 결국에는 백신 접종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확진자 수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봤던 추이를 봤을 때. 그러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반등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를 여기서 눌림목을 잡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30만원 이상까지 베팅이 나오는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저가 권역에서 또는 현재 구간에서 이 시젠이나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너무 목표가를 높게 잡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당분간은 이런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진자는 줄는 것이 추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 시장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차적인 부분에서는 20만원 전후에 대한 부분을 쉽게 돌파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가격대가 지금 나오는데요. 20만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에서는 한 번에 단기적인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하고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장 자체가 개별주 양상이 펼쳐지다 보니 이런 시장에서는 막 뭐라도 좀 참여하고 싶은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럼 막 조금은 위험하게도 베팅이 좀 되기도 하고 막 신고가를 또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전일 콘텐츠 관련주들이 신콘텐츠라고 하는 웹툰, 웹소설 관련주들이 전일 상한가 같은 종목도 있고 강한 시세를 형성했어요. 오늘도 그 시세가 이어졌습니까? 오늘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은 오히려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급등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장은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한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IP가 부각되는 시장은 맞아요. 대신에 시장은 그것이 부각된다고 해서 내일까지도 계속적으로 부각된다는 걸 보기보다 추세는 올라가겠지만 시장은 급등락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재확산이 된다는 부분 좀 더 이슈가 되겠지만 그에 따른 상승은 급등이 나온다면 당연히 조정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막 추격 매수로 달려가서 우리가 쫓아가는 매매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우리가 이제 작년에 공부했던 부분인데 진단키트 관련주, 뭐 의료기기, 그죠? 그리고 방역 관련주들, 교육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기억들 다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 한번 같이 봤고 수익도 냈고 혈장치료 관련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교육 관련주들, 이 교육 관련주들이 또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는 반등 우리가 조종파동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빠질 때 한 번만에 이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빠지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또 강하게 붙이면서 항상 우리한테 기회를 다시 줘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샀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여기에서 또다시 들어가서 물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건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진단 키트라든지 또는 코로나 관련 지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이 사실은 작년에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에 따른 반등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그것을 지금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매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오늘도 지금 보면 교육주들도 반등을 크게 좀 나타내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지키는 매매를 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목군들이 돌아서 올라갑니다. 최근에 우리가 뭐 제로투세븐이나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뭐 오늘 같은 시장이 또 강하게 또 형성이 좀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코넥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기업들도 순환매를 통해서 지금 대부분 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한 시세가 좀 형성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좀 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체크하셔가지고 뭐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매매에 대해서 한번 활용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빨리 저 코로나가 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웃으면서 강연회도 좀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면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기회가 다시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최근에 뭐 오늘 한국경제TV를 보니 대부분 다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나오셔서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사실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선점을 했던 효과가 또 그만큼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또 그렇게 나오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또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시장을 또 선점할 수 있는 기업들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 매일 세 가지씩 하다 보면 중복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올라간 종목을 한 번 더 또 추천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사실 또 자랑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자랑을 막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언급을 다시 한 번 더 드릴 때도 있는데, 이게 하루에 세 개를 종목 뽑아내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복 추천이 되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서린바이오라는 기업인데요. 앞서 봤던 이제 우리가 현재는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빠르게 빨리 백신도 이제 접종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대신에 그런 백신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졌을 때 콜드체인 방식에 대한 우리가 백신에 대한 운반도 중요하거든요. 그냥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기업, 바로 이 서린바이오라는 기업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로라라는 기업도 우리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죠. 오로라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일단은 이 오로라가 그 우리가 신비아파트라는 뭐 그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IP를 보유하고 있고, 뭐 유우와 친구들이라는 이런 캐릭터에 대한 IP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만큼 지식재산권이 현재는 부각받는 시장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디즈니 TV가 곧 나오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한 IP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요. 그렇다 보니 넷플릭스 안에서 이 오로라라는 기업이 추가적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썬데이 토즈는 게임주 안에서도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을 보고요. 썬데이 토즈가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 판매를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에서 좀 벗어나는, 그래서 악재는 제한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로라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기업인데, 자,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여기 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2,000원가 오늘 오르고 빠졌는데요. 한 12% 13% 올랐다, 그죠? 근데 아직 제가 판단했을 때 추세는 좀 살아서 움직이는 추세입니다. 지금 고가 권역에서 지금 검정색 단기 고점 시그널은 쭉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지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뜬다라고 좀 봐야 되고, 대신 이 저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니까 쉽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추세를 가다듬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상승 추세는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서린바이오. 자, 서린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좀 편입되면서 한번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다시 돌려서 내는 모습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콜드체인 양대 콜드체인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 변화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원료약품 관련해서도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 썬데이 토즈인데요. 썬데이 토즈, 우리가 애니팡 옛날에 유명했죠. 앞서서 이제 기관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던 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까지 제자리에 이제 놓여 있는 부분인데, 1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방송에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렸고 항상 어딜 가나 1등을 하는 수익률을 보여드렸었는데, 1등 했던 그런 마음가짐과 실력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계좌도 한번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 4월 한 달의 기적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그 이벤트로 진행을 하시면 또 특별한 할인 혜택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원넷 홈페이지나 또는 1590-07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해주시는 구독하기와 좋아요가 저희한테는 또 큰 힘이 됩니다. 저희한테 큰 힘을 주시면 또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고급 정보들, 좋은 정보들, 좋은 종목들 아낌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